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윤 의원님 저번에 그 노래 부르시는 거 우리 국회의원 아이, 내 부끄럽습니다. 나라 내 결에 그 노래로 오늘은 저희는 초대 손님이 오시면요 네.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고 시작해요. 그 그래갖고 노래 꼭 틀어야 돼요? 딴 노래 틀어드릴까요? 딴 노래 있어요? 아니, 그때는 사실 예. 그 후보들 토론 시작할 때 방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라 방송 안 되는 줄 알고 노래했는데, 예. 너무 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그때 오히려 그 떨리는 음성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지를 저기 좀, 제가 뽑아놨어요. 네, 뽑아놓았는데, 오늘 좀 곤란한 질문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너무 준비를 했어요.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후보님, 어려운 게 아니라, 파파이스를 통해서 너무 애매모호한 저기 대답을 했다. 네. 너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갖고 사실상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다. 그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화면은 어때? 다 이쁘시다고 하는데 어때? 조명 제가 일부러 좀 오늘 아이, 잘 고맙습니다. 켰었는데 조명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권리당원 이상 대의원에 전국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권리당원 이상인 분들 윤 의원 후보님이 1번이에요. 기호가 1번이죠. 네, 기호가 1번입니다. 1번이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자기가 권리당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일자 한 번만 쳐주세요. 일자 한 번만 쳐주세요. 어디에다 일자 일자요? 아니, 그 시청자들 이제 쫙 올라와요. 예. 자기 권리당원 써니맘 우리 헤어질래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권리당원이시고 지금 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근데 솔직히 나어저 똑바로 얘기할게요. 나 지금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양양자를 굳혔다도 있고 유은혜를 굳혔다도 있는데 나 솔직히 아직까지 오늘 방송 내일 방송을 보고 정할 것이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예. 대의원도 있고 아직 네. 아리송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뭐냐면요, 의원님. 네. 권리당원이 묻는다. 네. 이따가 제가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따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너무 난처한 건안 읽으셔도 돼요. 네. 안 읽어도 되고 이런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 처음이시죠? 여기서 처음이죠. 딴 데서는 해보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파파이스 하고, 예. 또, 파파이스는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실시간은 아니었어요. 예, 녹화잖아요. 근데 녹화했어요. 예, 이거는 맞아요. 정말, 처음이네요. 예. 이건 실시간이라서 어떻게 네. 보면, 떨려요. 진짜요? 예. 예. 파파이스를 대부분 보고, 근데 실시간이라. 예. 솔직히 그 윤회의 후보님, 네. 파파이스나 팟캐스트나, 솔직히 익숙지 않아요, 좀 사실. 친노 성향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범친노예요. 네. 친노가 아는 이라는 게 아니라 네. 범친노예요. 분명한 범친노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편하게. 아, 내 네. 나라 내 결에 틀어드릴까요? 원래 평소에 어디 좋은 자리 가서 노래 부르면 어떤 노래 부르세요? 제가 좀 김추자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요. 김추자요? 김추자? 그냥 이제 노래는 예. 그냥 평상시에 무인도를 즐겨 불러요. 무인도? 예, 누구 노래죠? 김추자의 무인도가 제 18번인데요. 그래요? 이제 그 노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 여기 9세대 이렇게 나오네. 예. 9세대예요, 사실.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제가 그 정준모 모임에서 내 나라 내 결에를 부르고 싶었던 것은 정말 그날 보니까 정준모에 모인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시간도 내, 돈도 내, 뭐 하여튼 다 네, 투자해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와서 우리 당의 대표 후보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야 우리 당이 내년에 대선 승리할까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또 질문도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쏠림 현상이나 뭐 맞아요. 이런 거 없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보고 제가 참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자체를 시작한다는 것이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 시작하면서 예, 예. 느꼈던 그런 마음. 정말 간절하게 정권교체를 바라고 간절하게 네.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그 네. 노래는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과거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그날은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보고 누구 여행 갈지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방송이에요. 예.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 정준모에서 했을 때 네. 그 당대표를 모셔놓고 어떤 그 정준모에서 질문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정준모도 대단했지만요. 거기에 참석하신 당대표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치적 뭐 공식적인 뭐 공영방송이나 어떤 그 대형 메이저 언론 아니면 네. 응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날 두 분, 이종걸 의원은 안 오셨지만 저는 오히려 당대표분들이 그 변화하는 모습들에 어떤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는 아, 저런 모습이 참 저분들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대표님, 대표 후보님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당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요새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예, 예. 당원들도 굉장히 젊어졌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뭔가 새로워지고 예, 예. 정말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지역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참 그 희망이 많이 생겼고요. 의원님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네. 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만 좀 당원 중심 뭐 그랬는데 네. 좀 무섭다는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좀 완전 진짜 넘어갔다라는 좀 이 유권자가 아니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우리 당이 발전하고 그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고 그냥 선거 때만 단순히 그냥 동원 대상이 되는 그렇죠. 당원이 아니라 네, 네. 일상적인 그 당 활동에서 네. 주인의 자격으로 모든 우리 그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예. 모든 당의 권력은 당원에게 있다는 그렇죠. 그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한 번도 지켜져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게 그 출발들이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당 대표 후보님들께서도 나오셨던 것 같고 예. 많은 당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제가 혼자 1인 EPD로 불리지만 한 1인 5역을 해요. 네. 제가 현장에서는 늘 카메라맨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정치 분석하는 정치부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여러 오늘, 가지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시는 거 보면 생각보다 좀 깜짝 놀라실 분 것도 있고 네. 재밌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그럼 노래는 패스할게요. 네. 예, 우리가 시간상 네. 예, 본격적으로 우리 네. 시청자들이 예,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점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전에 조금 그 드린 질문 하기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유은 의원님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결혼했던 사연이 참 제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결혼했던 사연이 향간에 뭐 재혼을 했다. 윤 의원이 재혼을 했다라는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윤 의원이 한때 재혼을 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소문이 좀 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슬펐어. 그게 뭐냐. 두 분 다 그 수배 중이었더라고.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남편분인 그 우리 배우자분께서 결혼식장에 본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가명을 쓰고 결혼식을 하셨는데 나중에 훗날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 앨범을 봤는데 아빠 이름이 아닌 딴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그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81년도 대학 입학해서 그 당시에 전두환 독재정권하고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광주 학살의 주범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예.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이제 20대 제 청춘의 출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또 인권 평화 또 노동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예. 갖게 됐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남편과 예. 이제 뭐 동지적 예. 관계가 이제 그 애인의 관계로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시죠. 장안식이죠. 예. 장안식. 예. 예. 그런데 이제 수배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박종철 열사가 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한 게 86년도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이제 85년, 86년 이때였는데 예. 수배돼서 이제 잡혀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삼천경대에 끌려갈 수도 있고 뭐 상황이었죠. 예, 예. 그런데 수배 중이었고 이제 수배 중인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선후배들이 다 이제 잡혀가고 혼자 남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마지막 혼자 남은 사람은 이제 혼자 마지막에 잡혀가면 그 모든 그 다 불어야 되고 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예. 하중이 크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수배 생활을 그러니까 혼자 남자가 혼자 그 직장 없이 살면 그때는 막 친구하고 그랬어요. 예, 예. 이 저기 예. 닭장집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공단에 이렇게 막 여러 개 방 하나에 이렇게 부엌 하나 딸린 닭장집에 그렇게 남자가 혼자 오래 그 출퇴근 안 하고 있으면 주인이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신고하고 그랬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그때 이 결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때는 수배 중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남편만 수배 중이었고 나중에 두 분 다 수배 당하시죠. 예, 예. 그랬는데 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 동료, 동지 그리고 예.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켜줄 수 있는 이 방법이 예. 정말 절박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부모님들께 가서 통보를 하고 2주일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요. 예. 본인 이름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 윤석빈이라고 그 이름이 사실 더 멋있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윤석빈이라고 윤석빈이라는 예, 이름으로 장 예, 저희 남편 이름이 예. 장안식인데 장안식인데 윤석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혼식에 그 이름이 신랑 윤석빈 신부 유은혜 이렇게 됐죠. 그때는 수배가 아니니까 본명을 쓰죠. 네,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한 달쯤 있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나중에 얘기 들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장안식을 잡으려면 이제 유은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저는 예. 예, 이미 이제 그때 결혼하고 집을 뜬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수배 생활을 한 3년 이상 한 횟수로 한 4년 정도 이제 그 수배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몇 살 때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한글 한참 배우고 그럴 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유치원 뭐 한 6, 7살 네. 때쯤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 결혼 사진을 어디 이렇게 걸어놓지를 못하고 네. 그냥 이제 앨범에 결혼 사진인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고 네. 이 저희 남편이 이제 안경을 안 쓰는데 그때는 안경을 썼었어요 결혼식에. 네, 이제 안경을 예. 쓰고 이름도 아빠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 마음에 우리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했나? 우리 아빠가 아닌가? 아, 우리 아빠가 지금 두 번째 남편인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애가 심각하게 할머니한테 엄마가 두 번 결혼했냐고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 어디서 해본 주신 적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죠? 아, 방송에서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제가, 어머니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네. 이제 제 자전적 이야기와 이제 처음 출마할 때 제 그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과정이나 네. 각오나 이런 거를 책을 하나 묶어서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의원은 저기가 지역구잖아요. 네. 지역구인데 하나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오시다 보면 지하철 환풍구 있죠. 네. 여기 안 막아요. 왜? 사고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 구청장이나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셨죠 여기 아우디 옆에 쫙 도로변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위험하더라고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3년이 결국 됐죠? 저요? 네, 두 분 다. 저희 남편은 그래서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네. 징역을 안 살고 구류만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시위 전력으로
구류만 받았었고요. 저는 한 달, 그러니까 기소 유예된 적이 있어서 한 달 서대문 구치소에서 산 적이 있었죠. 그럼 지금 전과예요? 전과도 있나요? 기소 유예는 전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리 윤 의원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네. 좀 받고 이것저것 해갖고 오늘 일단 이 질문부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 갑자기 언론사에서 이게 뉴스 뭐 이런 언론 인터넷에 이렇게 뜬 게 그 이제 후보끼리 연대하지 않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통보를 받으신 건 있냐.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회 연대 움직임이 지금 갑자기 한 3시간 전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추측 기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 이 기사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추미애 의원은 뭐 친노 진영에서 좀 밀고 있고 그 뭐 양양자 의원은 뭐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해서 어떤 그 둘이 뭐 파트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범친노로 구분되지만 기사에 의하면 어떤 그 민평년 소속이기 때문에 김상국계로 그 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나 어떤 게 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기사를 보셨어요? 봤어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내년 대선 승리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선을 승리하려면 당 내에 여러 뭐 그동안에 이제 무슨 개파다 뭐 이렇게 구분됐던 그래서 편가르게 했던 이런 거는 사실 예, 구태정치 예, 극복해야 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이 당 지도부가 하나로 단결하고 예. 그래서 대선 경선을 잘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선 후보가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지도부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그렇게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는 것은 저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보고요. 그러면 본인이 들은 건 없고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볼 때는 매우 그 추측성 기사라고 기사가? 봅니다. 예. 제가 민평년 소속인 거는 맞고요. 예. 민평년은 김근태 의장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고요. 단체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근태 의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도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들이 맞아요. 이제 있어 오고 있는데 그런 가치를 지향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을 뭐 당대표도 만들고 또 네. 최고위원도 만들고 이제 그래야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민평년에서 누구 특정 후보를 민다든가 예. 누구랑 연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보다 네. 추측성 기사다. 네. 네.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시면 만약에 들어오면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구태정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선거 막판이라도 제의가 들어올 경우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난 절대 저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예. 어떤 그 줄 세우기. 예. 그리고 특정 후보와 내가 꼭 저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 연대. 예, 네.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그 전당대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 지도부가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누구도 그래 우리끼리 편 먹고 네. 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리당원 정도의 그 당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예, 예. 그렇게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이런 뭔가 우리 당이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를 다 판단할 그 근거들이 있을 텐데 누구 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찍어주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도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윤 의원님 아직 뭐 어떤 연대 이런 거는 기사로 나온 거는 추측성 기사고
어떤 그런 만약에 연대제가 들어와도 받지 않겠다. 네.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연대제나 이런 것들은 그 뭐 취미의 양행자 뭐 김상국 유은혜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거에 대해서 개파 싸움으로 몰아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추측성 기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죠? 다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되실 분들이고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결국 이렇게 평가력이 최고위원 당대표 어떤 연대 이거는 결국 선거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게 분열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개파 간의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유은혜 의원님은 절대 그런 제안이 들어와도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을 어떻게 보면 큰 파급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SNS로 퍼지면 사실 유은혜 절대 연대 없다. 근데 여기 눈물 네. 같은 사람님이 네. 민평년의 오락가락 행보 과거 손학규 김종인민 네. 이건데 이것도 조금 네. 사실관계하고 네. 좀 다르거든요. 네. 이거 네.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 못 주무세요. 네. 저는요 네. 별 욕을 다 먹어도요 예, 네. 걸러들은 줄 예. 예. 너무 이게 제가 이거 꺼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평년은 어떤 특정 나중에, 개인에 대한 네. 게 의원님. 아니라는 거를 예. 의원님 예. 그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네. 예, 준비할 시간을 드렸고요. 네. 갖고 있고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예, 우리 시청자들이 뽑고 제가 한 건데 저는 의원님들이 좀 뭔가 지금 제가 다 따라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찍고 있는데 네.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 괴리감이면 당원들과 괴리감? 현재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나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 괴리감이 뭐냐? 저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진짜 민심을 듣고 있는데 아까 1번 질문 같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물론 우리가 멀리 보면 여성의 뭐 인권 신장 아니면 여성이 어떤 그 우리 앞으로 이 사회에서 주축이 되고 어떤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바라는 건 뭐냐.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문재인 대표 시절 때 지금 딴 당으로 간 뭐 주승용 의원이나 뭐 많은 그런 의원들이 당대표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에서 중심 역할인데 만약에 윤회 현재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갖고 또다시 뭐 김상곤 대표든 아니면 그 추미애 대표든 어떤 대표가 됐을 때 또다시 물러나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할 때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은혜 의원님은 그런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이라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저항할 줄 알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민평년 의원을 굉장히 좋게 봐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너무 이건 선출직, 그 당원과 국민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흔드는 모습을 그 당시에 솔직히 대변인으로서 파파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이 여러분들 그 최고위원회에서 흔드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최고위원회는요, 대변인은 발언권이 없어요. 그 얘기 좀 해요. 예, 네. 최고위원 회의에는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만 발언하게 돼 있고요. 대변인은 그냥 배석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발언 기회가 없고,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기자 브리핑하거나 뭐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하는 게 이제 대변인의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대변인으로 그 회의장에 있을 때 예. 정말 최고위원이 당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지 우리 당이 맞아요. 대선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려면 정말 그렇게 하면 최고위원이 정말 당을 그 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에 정말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면 당 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거는 예. 결정된 거니까 예.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당의 최고위원회인데. 예, 그리고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예. 거는 뭐 서로 이견도 있고 예.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 때문에 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예.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예. 어떤 하나의 의견이 결정이 됐으면 그게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예. 결정에 따라서 당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행동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 의원님 예. 말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사실상 제가 볼 때 그 오직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당의 어떤 문제들을 사실상 정리해야 되는 자리가 오히려 문제를 늘 일으키는 자리가 됐었어요. 사실상 문재인 대표 시절 때. 그렇고 아까 질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변인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지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당 대표가 임명하시는 거죠, 대변인은. 아, 당 대표님. 네, 네. 네. 문재인 대표님이 어떤 뭐 어떻게 사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뭐 어떤 식으로 대변인을 맡아달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네. 그러니까 이제 28 전당대회 때 그 전당대회 사회를 봤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대표님 이제 당선이 되셔서 예, 예. 이제 저는 이렇게 행사 마무리를 하고 대표님께 이제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대표님은 언론 인터뷰를 하러 가시고 네. 저는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9시쯤인가 그 전화에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아침에 이제 대표님이 전에 전화를 왜 하셨나 했더니 이제 전화를 하셔서 예.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라서 대표님 그러면 잠깐이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랬는데 예. 대표님께서 예. 이제 원래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예. 뭐 당직 인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변인을 한 사람을 먼저 그렇죠. 임명을 해서 예.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뭐 일정이나 뭐 당직 인선이나 이런 거를 발표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임명하는 당직으로 아침에 저한테 제일 먼저 임명하신 예, 저하고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같이 김현미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예, 예. 저와 김현미 의원 예. 둘을 비서실장과 저기 대변인에 임명을 하셔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예. 고양시가 굉장히 고양시가 난리 고양시가 굉장히 예. 제 몸값이 올라갔었는데요. 의원이랑도 좀 잘 알아요. 네. 잘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부대변인을 오래 했었고 예. 또 원내대변인도 했었고 대변인실에 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예. 92년도 초에 제가 예. 부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문재인 당시 변호사님께 사실은 신세를 진 일이 있어서 신세요? 어떤 신세요? 그것도 이제 92년? 92년이죠. 우리 딸아이가 이제 도를 갓 지났을 때인데 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그 은행에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예. 부산에 있는 이제 회사에, 예, 예. 내려가셨어요. 이제 그쪽에서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셔서, 예. 며칠 안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 하다가 갑자기 예. 새벽에 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새벽에 받았어요. 근데 예. 그 전날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뭐 이제 딸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충격 속에서 하여튼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그거를 봤더니 이제 그게 산재에 해당되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제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주려고, 하고 그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그런 수배 중인 남편하고 결혼하고면서 부모님 네. 속이 얼마나 그 쓰리셨겠습니까 네. 이 막내 딸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정말 아껴주셨고 딸 넷 중에 제가 넷째 딸인데. 네. 정말 막내딸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정말 이 산재를 인정받게 하는 게이 막내딸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겠구나 해서 이제 막 동분서주 했는데 부산에는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노동과 인권을 네, 담당하는 네, 네 되었고 예 네,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예. 그 도움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유은혜 의원님은 92년에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요. 예, 제가 수배가 해제돼서 첫 애를 낳고, 예. 딸 아이가 돌이 갓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서 이제 여성민우회 활동하면서 사회, 시민사회 단체 예. 활동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색하고 있는 시기였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노동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도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이런 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때 맺었던 그 인연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당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시가 안 돼가지고 발표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냥. 예. 그래서, 예. 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 열심히 제가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맡게 된 거죠. 예, 의원님, 이제 조금 이제 사실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좀 껄끄러운 질문을 해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민평연계 의원, 이제 8월 10일 날인가? 의원들과 어떤 뭐 식사를 하면서 그다음 그 언론에 뿌려진 게 민평연이 뭐 내년 대선에 박원순 시장을 민다. 그리고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을 민다. 뭐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많은 그 친노 진영의 친노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친노는 개파지만요. 이 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정치권에서 친노는 개파지만 이 일반 권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노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국민을 친노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예. 근데 보니까. 우리 당은 대부분 다 그런 범위에서 다 친노죠, 그러면. 그러니까. 노무현대 정권 교체, 그러니까 다 친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 친노야? 아니, 난 친노는 아닌데, 그냥 노무현 대통령 좋아. 그러니까 너 정권 교체 원해, 안 원해? 정권 교체는 돼야지. 그럼 너도 친노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종중동에서 프레임을 씌워놨잖아요. 친노, 비노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현명한 게 깜짝 놀란 게 친노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국민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건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민평연이라는 단체가 진짜로 김상곤 후보를 밀고 박원순 시장을 민다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예, 개인적 인연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평년 전체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가. 예. 그렇죠. 그리고 아직 그 당권 후보나 대권 후보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후보 된 입장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지 식사를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뭐 제가 막 전국을 다니고 그때는 있다 보니까 모르셨을 네. 네 그래서 네. 마치 그것을 지금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예. 누구는 누구 편이다. 민평년은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평년 내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꽤 많아요. 한 20여 분 돼요. 지금. 예, 20명이 넘는데 예, 예. 뭐 한두 사람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 또 그 반대에서 그렇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평년 자체가 전체 뭐 의견을 뭐 회의를 해갖고 뭐 누구를 민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냥 추측적으로 박원순을 만났다 그래서 민평년이 누구를 민다 그런 건 아니죠.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마치 그 전체의 의사 결정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언론에, 예.
마치 그런 규정력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네. 그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평전이라는 건 김균태 의장님, 고문님을 중심으로 정말 민주평화 국민연대라는, 네. 전두환 정권과 누구보다도 총칼에 앞서서 진짜 감옥 가고 정말 맞서서 싸우셨던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셨던 분들이 정말 모인 단체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러냐면, 희한하게 민평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친노였어요. 범친노로 구분됐어요. 근데 이게 뭐 종편의 갈라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노는 맞았는데, 범친노는 맞았는데 반문으로 돌아서지 않냐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친노는 맞았지만 이제 와서는 반문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진모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좀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이종걸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속해 있던 민진모, 뭐 정권 교체를 의견하는 민주당 정권 그 모임이나 민평년이나 비슷해 가는 거 아니냐, 반문 세력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희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평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한 2000년대, 그러니까 해천년 민주당 생기면서, 네. 그때 이제 국민연대라는 이름, 이름이 좀 몇 번 바뀌긴 했어요. 예, 예, 근데 2000년 초반기에 이 모임을 김근태 의장님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평화, 예, 예. 이 가치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18대 때, 예. 김근태 의장님도 낙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 다 낙선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활동에 그 좀 공백기 같은 게 있었고, 예. 19대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김근태 의장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19대의 민평년의 활동은 제가 이제 모임의 일원이긴 합니다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예. 우리가 이런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대로 뭘 이렇게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20대가 되면서 좀 그 시스템도 바꾸고, 뭐 하여튼 내용적인 그 준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철저하게, 예,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그 이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를 좀 그 중심적으로 역할할, 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민평년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대선 캠프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들을 다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특정 후보의 누가 누구 편이냐 이런 거를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언론에서 거는, 이게 조종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대선 승리하려면 당 내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후보를 중심으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만 이길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내부를 편가르기, 개파그르기 그러는 정말 거는 지난 대선에 제대로 선거운동도 못했거든. 제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많았는데, 네. 결국 그러면 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의원 의원님,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평년이 막판에 손학규 의원을 지지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자세히 사실 아니에요? 잘 아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민평년이 나중에 아니에요.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손학규 김우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2012년도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분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했어요. 예. 그때 김두관 후보, 김두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예, 이렇게 했는데 네 분을 다 토론회를 했는데, 예. 그 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가를 토론을 해가지고, 예. 투표를 했어요 저희가. 예. 투표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때는 뭐 몇 표 차로 어떻게 됐는지를 발표를 안 하고,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평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 한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렵다. 과반이 안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러나 가장 다수를 받은 분이 문재인 후보여서, 예. 그래도
과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과반을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다수가 문재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가서 역할할 수 있는 일하셨어요. 사람을 이러시는 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저기로 해서 일을 하셨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손학규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 손학규 후보 캠프에 가서 한두 사람이 그러면 거기도 가서 일하겠다는 그럼 그거, 나눠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너네는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경선할 때 문재인 대표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손학규 후보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도 어디 있었고. 어디 가서 일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는 갈 수가 없었고요. 당직 뭐 그런데 맡으셨어요, 그때? 그때도 무슨 홍보인가 뭔가 무슨 관계되는 무슨 계속 무슨 당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손학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싹다 와서 그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었어요. 그렇죠. 뭐 총무본부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고,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저도 뭐 홍보단장도 맡았었고. 후보 경선 이후에 그러면 문재인 대표로 된 다음에 이은혜 대표님은 후보님은 어떤 후보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 다 캠프에 다 합류해서 합류를. 손학규 캠프에서 일했던 선배가 문재인 우리 대선 캠프의 총무본부장을 맡았고, 저는 이제 홍보단장을 아, 맡았고, 문재인 캠프 당에서. 홍보단장.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그렇게 됐었고. 당시에 사실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그렇죠. 많았잖아요. 이제 당내 수습도 해야 되고 대선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또 지역 조직들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당 밖에 조직들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되니까 저희는요 그때 대선 지고 나서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 12월 추위에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천배를 울렸어요, 천배를. 근데 진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그리고 김근태 의장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그게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게 결국은 그렇게 돼버려서 2012년을 점령하라는 게 그렇죠. 2012년을 그분의 점령하는 이제 유지가 유언이었어요.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2012년 총선에 처음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당선증을 갖고 마석의 모란공원의 의장님께 이제 당선증을 갖다 드리면서 2012년을 그 점령하는데 정말 제가 하여튼 의장님 뜻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2012년을 점령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선 의원들 한 10여 명 이상이 그 죄책감과 이 국민들에 대한 그런 죄송함과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앞에 이렇게 쫙 서서 천배를 드렸어요. 천배를. 우리의 반성과 성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더 절박한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가 내년에도 대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제가 보면 만약에 내년에 대선 집권 못하면 앞으로 50년 집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런데요. 예, 그 지금 막상 놓지 않으면 요번에 이제 가장 내년 위기로 느끼고 있어요, 새누리가. 내년만 넘기면 이제 된다. 넘기면 이제 앞으로 뭐한 50년도 뭐갈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랬다고 하니 저희는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게 해야 예, 되죠. 좋으신 분들이 많이 네. 나와서 제가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다음에 김근태 의원님 가셨는데 여기 사실 유 후보님 한명숙 전 총리 지역구잖아요. 그랬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인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건 또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전 총리께서 이제 얼마나 신임을 하셨으면 지역구를 넘겨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지역구 넘겨주는 게 국회의원들이 쉬운 게 아닌데 이은혜와 한명숙은 또 어떤 그런 게 있었기에 지역구까지 이렇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죠?
한명숙 총리는 총리 되시기 전부터 이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롤 모델 같은 네. 새로운 네.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 아직도 저희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가 안 되잖아요 여성 국회의원이 네. 그런 그 예전에는 뭐 비례대표 아니면 선출직으로 여성이 출마한다는 걸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시절에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근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한명숙 총리가 네. 2004년도에 여기 와서 네. 그때 홍사덕 그 당시 의원이었죠. 이제 예, 그분하고 예. 거물 이렇게 거물 예, 경쟁이 예, 됐었는데 예. 하여튼 정말 그 한 총리님 당선되시고 그때 계속 제가 이 지역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님 이 지역에 오셨을 때 저는 그때 당에 이제 부대변인 했었지만 예. 또 도울 수 있는 일 돕고 예, 예.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낙선은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예.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예. 그때 여기 지역위원회장 대행을 맡아서 왔는데, 예. 여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그 선배가 여기 이제 고향 시장 출마하느라고 예. 지역위원장이 이제 비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당에서 그때 이제 대행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 또 이제 한명숙 총리 찾아뵙고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비례대표 18대 때 신청했다가 19번 받았는데 18번까지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라도 한번 하고서 저기 지역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직 일산이 그래도 이제 여성 파워가 좀 딴 데보다 센 데인데 그래도 옆 지역에 이제 김현미 의원도 비례대표도 한 번도 안 하고 오면 너무 힘들다. 제가 또 뭐 당에서는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했지만 지역에서는 저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네. 무명의 여성 정치 신인이 와서 선출직에 그 바로 도전하는 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8대 때 비례대표 선출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 서류를 냈는데. 면접도 한 번 안 봤어요. 그냥 그때는 그 옛날 민주당이랑 이렇게 통합하는 때였어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몇 명은 어디 이렇게 막 나누어서 이렇게 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 결국은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제가 네. 비례대표는 내 노력이나 네. 내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수도 있구나. 네. 뭐 그 전에 17대 때는 저희가 열린우리당 때는 중앙위원이 한 500명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했었거든요. 네. 비례대표 그 순번도 정하고. 네. 근데 18대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19대 때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당직자들이 그 선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코스를 비례대 그러니까 당직자 하다가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를 받고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또 지역에서 이게 이제 약간 당연한 코스로 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입문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좀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지역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한명숙 총리께서도 이렇게 기꺼이 수용해 이제 잘 뭐. 걱정을 하셨죠. 이제 신인에다가 이제 과연 어떻게 여기서 할지 할 수 예, 걱정은 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보 지원 유세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총리님이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엄청난 지원 유세를 했던 걸로 알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2010년도 지방선거는 고양시가 다 이겼잖아요. 예. 시장부터 시도위원을 예, 예, 예. 저희가 그때 무지개연대라고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다 연대를 했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예.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제가 상대 후보가 이제 시장을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어서 예. 인지도가 당에서 조사를 했더니 8대 2쯤 저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상대 후보는 80%가 넘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당에서 조사하고 뭐 보니까 고양시 4개 지역 중에 저만 지는 걸로 계속 나왔대요. 여론조사 결과가. 예.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그때 당시 당 대표셨기 때문에 예. 당신 지역군데 예. 저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셔서
선거 마지막 날인가까지 마지막 유세를 저희 지역에 또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는 가장 크게 기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네 개 지역구 중에 제가 뭐 그게 뭐 다른 지역도 다 저기 그 차이가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 개 지역 중에서는 제가 가장 큰 표차로 이겼었고요. 예.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그런 힘이 사실은 무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총리님과 같은 대표나 예. 그 당에서의 지원도 큰 힘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한 총리님이 예. 낙선하셨던 그것을 이번에는 꼭 19대 때는 정말 이거를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예, 예. 아주 당원들의 이 지지와 결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힘으로 제가 무명의 그냥 여성 신인이 입성할 수 있었었죠. 의원님, 저희가 사실상 우리 시청자들은 뭐 이번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부대변인이라면서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 솔직히 뭐 정치인들끼리는 알 수는 있었겠지만 네. 그리고 유은혜라는 분이 사실 정치인이 많이 알려진 거는 이번에 그 19대 때 대변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봤고 뭐 누구지 저렇게 사실 그 연세라 그래 나이가 네. 많은 분들이 63년생이라 그러니까 엄청 놀랐어요.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세요? 네. 그래갖고 엄청 놀랐어요. 네. 네 그래갖고 야 그렇게 마지 이렇게 놀랐는데 방송해 보실까 지금 힘드세요? 좀 난처한 질문도 있고 실시간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대변인 출신들이 말을 조금 조심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는데 좀 힘드세요? 어떠세요? 좀 아니 힘들진 않는데요. 좀 예. 곤란한 질문 없죠. 오히려 성공감 있죠. 네. 네 재밌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여론을 느낄 수. 네, 저는 맨날 네. 이런 걸 느낍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네. 어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어떤 지지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야당답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민평년에서는 그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라는 성명은 분명하게 발표하는 걸 알고 있고. 네, 제일 먼저 했죠. 네, 제일 먼저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산적한 쌓여있는 게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직히 정봉주 의원 같은 사면 건의 같은 것도 사실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렇게 뭐죠? 그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저렇게 10년까지 받고 그리고 많은 문제 뭐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도 있고 사실 이번에 문제들이 적으면 솔직히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요? 아니면 만약에 당 저기 최고위원이 돼 갖고 어떤 그런 당 의제에 대해서 만약에 다루실 거 아니에요, 좀. 저는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뭐 전국 여성위원장을 겸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성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최고위원은 또 당의 정치적 또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하고 예. 그런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자리예요. 네. 지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자리에서 네.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네.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성주에 가서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북의 연설에서도 우리나라 어디에도 예. 대한민국 한반도 어디에도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예. 그리고 국민들, 그니까, 이 정부가 만약에 이 본인들이 이렇게 번복하기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를 이렇게 지렛대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 절차나 또, 그동안에 이제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 없었다는 거를 예. 뭔가 어떤 그 절차나 소통 과정을 예.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 사드 배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당이 아직 이제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네. 밝히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걱정도 하고 또 비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을 제의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나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사드 배치는 이제 반대라고 입장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면 당대표 누가 되든 그리고 최고위원에 올라가시면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사드 배치는 반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누가? 가는 게 맞다고 보죠. 어떻게요? 사드 배치는 이제 당론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 그렇죠. 이제 이번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지도 바뀌면 구성, 예, 예, 지도부 내부에서 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아, 더불어민주당 이제 입장이나 입장을 예, 공식적으로 나와야죠,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 세월호 그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세월 특별법 네 그리고 뭐 당장 지금 뭐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누리과정, 누리과정 문제도 예산.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청문회도, 현안, 청문회도 많이 뭐 많이 해야 되고요. 있고. 그리고 예, 뭐, 예. 뭐 뭐가 많잖아요 현안들이. 예, 예, 근데 예, 그런 예, 현안들을 예.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말만 선명하게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맞아요.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을 선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 말을 그렇게 했을 때는. 예. 그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당내 어떤 그 실행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예.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또 방법론에서도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예. 전략적으로 예.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당 최고위원이 되면 당대표가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 같이 당론 없는 사드 배치의 어떤 문제를 했을 때 나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겠다 뭐 어떤 아니다 뭐 그런 건 충분하게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분명히 당론으로 하고. 만들도록 노력을 할 그렇죠.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것을 당론으로 못 정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못 정한다는 네. 그런 이제 뭐 아니 그 당론으로 정하면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내에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 예. 또 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뭐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우리가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예. 그런 태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장 분명히 하시겠다. 예, 입장이 분명히 하고 예. 그 이후에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조금 더 뭐 다양하게 예.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 당론을 정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입장이 단호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저런 게 있어요, 의원님. 제가 민평론이라는 하면 좀 뭐냐. 전두환이나 노태우 어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말로 잘 싸우셨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라졌잖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의원님,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민평론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권, 8.16 운동권 세대들이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랑 정말 목숨 걸고 싸우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지금 현재 너무 색깔이 없다. 목소리도 못 내고. 근데요, 민평년은 80년대 학번들이 주축이 아니고요. 예. 70년대 학번들이 근데 사실상 선배들이 많아요. 이어가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학번에 그러니까 유신시대. 그때 이제 박정희 예. 이 정권 하에서 싸웠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80년대 학번들이니까 이제 70년대 초중후반 70년대 초반 학번부터 예.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학번들까지 이제 같이 예.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본다면 실제로 민주주의와 예, 예. 그 평화 예. 이런 것 가치를 가지고서 움직여 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 너무 어떤 싸우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네, 2008년도에 민평년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낙선했어요. 민평년에 있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 그때 뭐 다 떨어졌잖아요. 이인영 뭐, 예, 예. 뭐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다 낙선하고 나니까 몇
몇 사람들이 원내에 있는 다른 분들을 모셔서 민평년 이름을 뭐로 좀 바꾸고 그래가지고 예. 활동을 다 좀 이렇게 다시 했어요, 달리.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기를 잘 안 나갔었고요. 저는 또 뭐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가지고 별로 힘도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19대가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8대 때 사실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못한 예.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9대가 됐는데, 19대 때 그 한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있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대 때 제가 이제 계속 그 민평년이 해야 할 일들이나 이제 뭐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예. 좀 자성의 목소리가 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저기를 모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에 모임 한 번씩 할 때 너무 그 정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일이면 민평년에서 김근태 의장님에 대해서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 자성의 이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사실 진짜 많이 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김근태는 다들 존경을 하는데 민평년은 평가가 엇갈려요.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민평년은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은혜 의원님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서 19대 때 그 몇 차례 그런 이제 내부,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예. 뭐, 민평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예.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그 틀만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뭐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고 예. 그래서 이제 뭐 19대 때 그랬기 때문에 20대를 시작하면서 예. 정말 좀 내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런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슨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고 예. 김근태 의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이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 사람들을 줄 세운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분명히 지향하고 또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자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예. 19대 때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과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부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좀 내부의 대표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제도도 좀 사람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뭐 사드 배치 문제에서부터 좀 예, 예, 예. 분명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예, 예. 사드 배치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예, 발표하셨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민평년에서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평년이 사실은 이런 무슨 과거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발전해야 되고 그런 예.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예. 하자고 지금 내부에서도 다시 이제 예. 계획도 세우고 정비도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입니다. 예. 예. 의원님,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나 민평년에게 바라는 건 뭐냐. 19대까지는 좀 실망스러웠다. 근데 20대 사드 배치를 가장 먼저 발표를 하고 아, 민평년 하면 반민주 세력과 그래도 맞설 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근태 의장의 어떤 정신을 들였고 잘못된 거에서 나서서 누구보다도 20대에서만큼 아, 민평년? 아, 그래. 그래도 새누리당 정권을 가장 따갑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우리 모임이나 어떤 그 개파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렇게 바라요. 많은 분들이 정말 새누리당에게 회초리를 들고 옛날같이 좀 따갑게 반민주 세력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을 수 있는 민평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민평전 말씀을 참 많이 드리게 돼서 오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그 사람들 민평전 하면 막 자꾸 안 좋게 어떤 인식이 뭐 그 보이고 막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윤 의원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거든요. 사드 배치도 사실상 민평전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인 캐스팅 보드 단체다. 어? 정권의 캐스팅 보드 뭐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목소리가 확실한 우리 예, 저는 앞서도 모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평년이 그 제대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 마음에 네. 그 실망감이랄까요? 하여튼 분명히 이게 저기 소중한 그런 자산들이긴 한데 예. 이것을 왜 더 앞으로 진전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정체해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가 저한테는 19대 때 이제 늘 그렇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선배들이나 또 동료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었고 근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들어오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민평년이 존재감 없이 의장님 이름만 가지고서 네.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의장님이랑 이게 더 이상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에 저와 같은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서른 의원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표죠. 지금 대표예요. 네, 서른 그러니까.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정말 그 다 좋으신 분들. 그렇죠. 정말 그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되게 우리가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면 활동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민평년은 괜히 어떤 정치적인 개파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20대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분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는 민평년이라는 새누리당에게 따가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그 요 질문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여성 최고위원직 네. 예, 많은 사람들은 그 파파이스 출연 이후에 현직이라고 너무 양양자 상무를 저는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직이라고 너무 양해자 성분이 현직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어떤 그렇게 들렸다는 분들도 있고 말이 오히려 명쾌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여성 최고위원이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년 대권에 어떤 전국조직이잖아요. 여성 최고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왜 윤회가 여성 최고위원이 돼야지 내년 대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왜 현직이 돼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던 대선 조직 가동에 유리할 수 있나. 좀 너무 길지 않게. 예. 그 이제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내년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고요. 누구라도 예. 자기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아울러서 통합해낼 수 있는 게 또 예. 지도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여성 투표율이 1.6% 높았는데 저희가 한 3% 정도 지지 않았습니까? 한 여성 투표 이제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1.6% 여성 투표율 높았던 그것만 가졌어도 우리가 이겼을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번에 20대 총선에서도 20대 여성 투표율이 13% 이상 높아졌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적 추세는 뭐 인구의 분포나 여러 가지 등을 그 종합 분석해 봤을 때 내년 대선도 여성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다. 그만큼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고 누구를 선택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졌다. 정권 네. 교체에. 그러면 이 여성의 표를 어떻게 움직여서 가져올 것인가. 예. 저희 우리 당의 전국 여성위원회는 253개 지역에 각 지역마다
지역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의 우리 당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지금 현 상태에서 250 몇 개가 있다고요? 253개요. 와, 전국에? 예, 그러니까 지역구마다 다 있으니까. 지역구마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요. 네. 청년위원회도 있고 노인위원회도 있고 있지만. 근데 활동을 제대로 하나요? 예, 위원장만 있는 조직들이 많고 예. 그래도 여성위원회는 그 위원이 몇 명이 되더라도. 예. 어떤 당의 행사라든가 뭐 일이 있을 때 늘 나와서 선거할 때도 보시면 다 여성들이 예. 나와가지고 궂은 일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나게 활동을 하면 예. 실제로 어떤 여성표를 더 많이 모아온다는 거는 위원장 개인이나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253개 지역의 여성위원회에 속한 여성 당원들이 저희가 여성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예, 10만 명. 예. 그럼 10만 명의 여성 당원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참여하고 계시는 권리 당원들처럼 예. 관심을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이렇게 각 곳곳에 있는 지역 여성 당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여성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마다 제가 엊그저께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한 지역의 여성위원회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 해야겠다. 예산도 뭐 많은 건 아니겠지만 예산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권리당원들이 내는 당비의 일정 부분은 여성위원회에서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예.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각 지역의 253개 지역의 여성위원회에서 예. 한 위원회에서 한 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 이 한 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1년 이상 대선 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년 반. 그러면 253개 예. 지역의 여성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동네 곳곳에 예. 여성들을 만나서 교육 사업을 하든 문화 사업을 하든 뭐 청소년 아동 사업을 하든 그 여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규모나 예.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춰서 점검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만들면요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또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그 하나의 틀에서 서로 일상적인 정보 교류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네. 제가 어떤 법을 냈어요 이번에 이제 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높이는 것, 누리과정 예. 예산을 예,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는 누리과정을 이렇게 예산을 해결하려고 한다. 예. 이거를 쫙 이제 여성위원회 통해가지고 정보를 내려준다든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레탄 트랙이 있는 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예. 교육부에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이제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철거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예. 지금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게 서로 잘 교류가 안 돼요. 예. 일상적인 정보소통 구조가 안 돼 있어서 예.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253개 여성위원회와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여성의원, 국회의원까지 이 우리도 이제 소통이 안 된다고 권리당원들이 예, 맞아요. 예. 디지털 소통법을 만들어서 예. 권리당원들하고도 일상적으로 예. 소통하겠다는 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약속인데 맞아요.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상적인 정보교류와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별로 여성위원회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2018년. 예. 지방선거 준비할 때 보면 우리 당원 단계에 30% 여성 공천하게 되어 예.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여성 인재가 없더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여성위원장이 되면 지금부터 예. 사업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거기서 발굴된 인재들은 새로운 또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저는 이제 교육혁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당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당원 당규 강령 정책을 기본으로 그게 없으면 사실 의정활동 하는데 정체성에 어긋나면 그게 제일 우리 화가 나잖아요. 윤 의원님 오늘 초대 안 했으면 오해하고 지나갈 뻔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요. 그럼 이런 253개의 전국 여성 조직을 사실상 하나로 통합하면 그게 나중에 내년 대선 체제로 그렇죠. 들어갔을 그래서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네. 여성의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게 한 개인의 힘으로가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10만 그렇죠. 여성 당원의 예. 참여로 이루어야 되겠다. 예. 그럼 10만 여성 당원들의 힘을 어떻게 모아야 될 거냐.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여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려면 법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려면 그래도 원내의 재선 의원인 제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더 역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253개의 어떤 여성 전국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면 예산이나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입법과 누구를 예산으로, 통해서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네. 국회에다가 입법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다이렉트로 나눠 할 수 있다. 네. 장점이네요. 여기 자랑하셔도 돼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 네.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네. 지금 19대 때도 우리가 다수 의석을 못 가졌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도 그런 맞아요.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 네. 모든 게 다 국회에서는 수의 문제이고 사실은 머릿수 싸움이에요. 네. 지금 누리과정도 그렇고요. 네. 위안부 오늘 위안부 갔다 오셨죠? 예. 네, 이제 피해자 할머니 기림일 네. 제정하는 제가 특별법도 이제 지금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수의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이 센 거고 네. 우리가 여성들의 삶을 바꿔내겠다 하면 어떻게 바꿔낼 거냐 그게 다 법 제도가 호주제 폐지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네. 여성들이 네. 100년 전에 참정권 얻을 때 그때도 여성들이 피 흘리면서 싸운 과정이었고요. 그게 다 오랜 역사와 투쟁의 과정이었는데 네. 우리가 비례대표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것도 법을 바꾸면서 예.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53개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거기서 발굴된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당 안에서도 싸워야 되거든요. 예. 당 안에서 남자들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사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남자들이 자기들 몫을 뺏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비례 30% 예. 자리를 가져가니까. 공천을 30% 해야 된다고 않죠. 하면 남자 네. 의원들이 엄청 네. 이렇게 경계해요. 그리고 안 주려고 하고. 네. 지금까지의 역사도 여성의 정치 참여의 역사도 싸우고 투쟁해서 쟁취한 역사지 누가 시혜를 베풀어서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싸우려면 단결해야 되고 여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남성들 앞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갖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때 이제 여성들이 그냥 말로만 당원 당규에만 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 뭐 인재가 없어서 출마를 못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쟁력이 없어서 한다는 말이 네, 많아요. 뭐, 인재보다도 그게 경쟁력이랑 경제,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그거는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적 그 특수성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정권 교체에 여성의 마음이 예.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오는 길은 예. 우리 당의 10만 여성 당원들, 253개 지역에서 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는 여성 당원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야 풀뿌리 조직으로서 여성위원회가 전국 조직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그러려면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여성원, 국회의원까지를 원내외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 당인 새누리당의 이제 지금 여성 최고위원이 그 현역 이제 초선 여성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셨던데 예. 대선전에 들어가면 당 밖에 이제 여성 단체라든가 예. 여성 관련된 각종 이제 기관들 조직들도 만나야 되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하고도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하고도 예. 또 맞상대도 시원해. 해야 되고 예.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 재선 의원인 제가 예. 당의 조직이나 또 당 활동이나 의정 활동의 경험을 예. 훨씬 더 역할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진짜 보니까 예, 의원님 진짜 중요하네요. 253개 지역에서
여성 위원들이 대선 활동에 진짜 조직을 잘 강화만 된다 그러면 정말 큰 무서운 배후 세력이 보이지 않는. 저는 그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진짜 이게 여성에서 10만 여성 당원. 10만 여성 당원이 전국에서 뭉쳐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네. 정말 여성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서 이긴다 그러면 정말 그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요. 윤회는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법안 발의도 해야 되고 뭐 예산 심사도 하고 뭐 상임위도 가야 되고 바쁘다. 차라리 양양자 상무, 그러니까 저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양양자 상무는 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24시간 뭐 유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조직 활동은 이제 그 위원장이 혼자서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조직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제 여성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렇게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당 지도부 선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네. 뭐 시도당 위원장들도 다 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 예. 시도당 위원회가 있고 예. 여성위원회도 다 시도당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예.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도당 여성위원회, 각 지역 여성위원회로 역할과 그 권한이 분산돼서 이 분권화되는 그래서 여성위원장은 이 여성위원장 개인이 바쁘다 안 바쁘다의 문제가 지금 원내다 원에다가 이게 그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내든 원외든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힘을 또 합쳐야죠. 맞아요. 원내에 있어서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원외에 있어서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이 아닌가 싶고요. 원내든 원외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원내의 재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렸던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예. 당 내에서 남자 의원들, 남성 위원장들하고 싸워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당의 제가 이제 당의 당력만 따지면 한 20년쯤 됐지만 예. 아직도 당은 이 여성 중심이라기보다는 남성 의원들이 숫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 구조 권한도 더 많이 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과 조직에 대해서 그 경험과 뭐 어떤 인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예.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겨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예. 또한 이제 위원장 혼자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예.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이제 예. 당 혁신을 통해서 바꾸는 시기이고 예. 그 바꾸려면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준비된 사람이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전국 여성 조직을 분산하고 권한을 나누고 그래서 위원장은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예. 그 시스템 하에서 위원장이 바뀌어도 개인이 위원장이 바뀐다고 자꾸만 조직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전국 여성위원회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장은 사실은 뒷받침하고 내가 막 혼자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10만 당원들이 여성 당원들이 그리고 각 지역의 위원장들 지방 의원들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활동을 정말 빛나게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정말 자신의 보람으로 역할로 생각하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저를 잘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막 나서고 그런 일은 사실 잘 못했습니다. 저는 김근태 의장님께 정치를 배우고 함께 하면서도, 저보다는, 저와 함께 일하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할 일들은 좀 묵묵히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뭐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우선 생각하는 이런 게 사실은 김근태 의장님께 배운 거였었고, 그래서 이번 구성되는 지도부는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뭐 하여튼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궂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빛나게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전해지면 싸우는 각오가 돼 있네요, 지금 일단. 와. 그렇죠. 그게 싸우는 일이든, 아니면 뭐, 가서 뭐, 욕을 먹는 일이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절실해요. 국민들도 절실하고.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요번에 들어오는 지도부의 사람들은 다 총력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오면서 나를 앞세우고 내 우선적으로 일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에는 그렇게 좀 후보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선당후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통해서 익혀온 사람이 좀 야, 그러면 적임자가 진짜 이번에 아닐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기대를 참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대표 참여하신 분들이나 다 이제 새누리당과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총력전으로 하신다 그러고 싸운다 그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질문 받기 전에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요. 예, 승진들 급해갖고 좀 기다리세요. 예. 의원님, 선거가 진짜 우리 시청자들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두분다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갈등을 하시는데, 만약에 윤해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셔도 어떻게 보면 양양자 후보님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여성위원장에 물론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물론이죠. 제가 어떤, 사실은 그러면 반대로 저 질문까지. 양희재 후보님이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윤 후보님이 탈락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뭐 어떤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경쟁 후보가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양양재 후보가 저희 당에,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같이 선대위원을 그때 잠깐 선거 전에 한달 정도 이렇게 많이 선대위원을 절친으로 알고 함께 있습니다. 하면서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고, 정말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 되면서 이제 교육 혁신 프로젝트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 당이 아직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고, 양향자 후보와 같은 분이 우리 당에 와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했기 때문에, 정당에서 정치 활동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옆에서 정말 잘 돕겠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광주에서 출마해서 낙선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광주 워크숍 갔을 때도 그때에서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꼭, 20대 때 같이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마음 아팠고, 처음에 정말 지역에 출마해서 낙선했을 때그 심정을, 그게 진짜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양자분들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뭐든지 앞으로 같이 도우면서 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렇게 경쟁자가 됐는데, 이 과정도 이제 저희에게는, 저에게도 그렇고 이제 양양재 후보에게도 그렇고, 이 전당대회 과정 자체가 또 서로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그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되든 양 후보가 되든 그 결과 이후에는 사실은 뭐 모든 무슨 일이든 당에서 같이 함께 일을 잘 해야 되고 저는 어쨌든 제가 양 후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은 또그 저기 일을 하면서 계속 잘 배우면서 수렴해 나가고 또 제가 당에 좀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고 뭔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둘이 옆에 늘 늘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두 분이 친하시죠? 예, 둘이 아이고 얼마 힘드냐 진짜 더워 죽겠는데 맨날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지금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도 예, 제가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너무 과열돼 갖고 자칫 남들이 볼때 개파 싸움으로 자꾸 언론에서 지금 조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민평년과 뭐 친노, 사실상 하나의 범친노였는데 언론에 의해서 이것도 자꾸 보이지 않게 갈려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가 끝나면 어느 두분 중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진짜 서로 내년 아까 말씀하셨던 250, 뭐, 세기야? 예, 250세기 253개. 전국 조직을 두 분이 진짜 힘을 합쳐갖고 이끌어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기대하고, 시청자 질문 한 두세 개만 받고, 오늘 네.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서, 의원님 또 내일 일정도 있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질문 한 두세 개만 받을게요. 예, 질문. 출마 선언 마지막에 개파 총회 없앤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개파 패권은 어느 개파를 의미합니까? 의미상 친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패스. 예, 그 아니, 패스 아니고요. 저것도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 우리 당이 국민들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게 맨날 이제 니넨 집안 싸움만 한다. 맨날 그렇게 누구 판이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내부 싸움만 하냐 이런 게 굉장히 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때 개파를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거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누구 개파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당이 이제는 더 이상 편가르기하고 분열하고 갈등하지 말고, 개파 패권주의라고 비판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얘기지 어떤 특정한 개파가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 분뿐만이 아니라 제 한두 분이 제 출마 선언문에 그런 댓글을 하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개파 패권주의를 제가 우리 당내에 있었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개파 패권주의라고 우리 당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였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다음에 질문을 했고 요거 이런 거좀좀 남성 기득권 이런 거 얘기할 거 없네요. 이거도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사실상 생각할 때윤 의원님이 사실상 이현주 의원님이 경기도당 위원장 도전하셨잖아요. 거기에 윤 의원님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경기도당 처음에는. 예, 그래갖고 위원장이요? 이현주 의원과 윤 의원님 그쪽으로 가고 왜냐면 지금 전해철 의원이랑 나왔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나올 게 너무 그 친노나 뭐 친문색이 너무 뭐다 해먹을라 그런다 이런 소리가 오히려 나올까봐 윤 의원님이 오히려 경기도당에 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의 뭐 아픈 손가락 뭐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양해자 후보에게 여성위원장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경기도 지역위원장 나올 생각? 경기도당 위원장을 해보면 예. 생각은 좋겠다는 하셨어요? 권유도 있었고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여튼 그
20년에 가까운 당 활동과 또 우리 지역에서 사실 저를 처음으로 재선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의 뜻이 내년 정권 교체에서 뭔가 기여를 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고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더 뭐 어떤 일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더 결정적인 그 저에게 맞는 그런 역할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전국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규모니까요. 경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지만 전국 여성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제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당대표 흔들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봉숭아학당을 봐갖고 네. 야, 좀 색깔이 이현주, 유은혜하면 좀 색깔이 확 갈리니까. 네. 야, 확 밀어준다, 막 이러는데, 지금 야, 두 분 너무 좋은 분들이 나와갖고. 네. 마지막으로, 아직 표 결정을 못하신 대의원들이 아까 많았거든요. 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권리당원분들, 그 다음에 이게 SNS로 또 퍼지고 이 방송을 보실 분들, 그래서 유은혜 의원님, 피할 시간 딱 3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왜 내가 돼야 되나 마지막으로 예, 제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네. 위해서 3분 동안만 우리 편한 시기에 편하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는 우리 모두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이제 뭐 경기도당 위원장, 여성위원장 그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20년 과정의 당 생활과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전국의 여성 당원들이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가장 그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위원장이 돼서 여성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그 가장 기초 단위의 그 여성 조직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을 잘 알고 또 조직을 알고 또 법과 제도와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위원회는 당연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준비를 이제 당장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꿔내는 것도 예. 동시에 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대선 때 결집력이 생기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예. 또 뭐 오늘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 문제라든지 예. 또 이 대기업 이런 갑질에 예. 제가 또 을지로 위원회도 그동안에 열심히 예. 했습니다만 예. 늘 그렇게 피해당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데는 다수가 다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 여성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을지로 위원회를 통해서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당장 그 법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학교 비정규직의 90% 가까이가 여성 노동자들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공무집법을 만들면 그 문제는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정말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여성들의 삶을 바꿔내는데도 여성위원회가 네. 기여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253개 지역위원회 활동을 네. 시스템으로 갖춰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여성위원회가 네. 필요한데 네. 이 일들을 잘하고 좀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실천력 있게 하려면 지금은 그 재선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무기로 써야 된다. 이 시기는 네. 그래야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8월 지나고 9월 돼서 1년 사업하고 활동하고 하면 시스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빠듯한 기간인데요. 그 1년 동안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네. 전국 그 여성 당원들의 힘으로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또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사회적 약자, 서민과 중산층, 우리 대다수 지금 뭐 자영업자들 정말 다 고통받는 이 민생, 이것을 챙기는 일을 하는구나. 특히 여성들이 그런 위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챙기고 여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계속 호남의 그런 문제, 호남 민심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주 정신도 그렇고 호남의 정신은 그냥 그 지역의 출신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호남이 그 가지고 있는 가치, 광주가 지켜왔던 정신, 이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집행하겠는가. 그것이 호남의 민심이었고 호남은 정권 교체한다는 확신과 그런 강력한 실행력을 갖는 지도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면 정말 강력한 야당, 힘 있는 야당, 그리고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의 힘으로 그런 야당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제가 배우고 익혔던 그동안의 모든 그 경험과 또 무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써서 꼭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시청자들이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게 그 싸우지 못하는 야당, 응?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야당 그런 것들이 답답했는데 새 지도부에 만약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원하는 그 호남의 정신도 그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이바지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이제 의석수 적어갖고 못한다는 소리는 좀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야당,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는데 우리 윤의 최고위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그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좀 여러 가지 막 그 질문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좀 특이하죠. 이게 생각보다. 예. 네. 익숙진 않았지만 뭐 재미있네요. 가끔 불러주시면 이렇게 가까우니까. 나중에 좋은 일 있고 그러면요. 한번 나중에 또 그 얘기하면 좋고. 아니 지금 여성 최고위원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대선 후보로 밀 거냐는 질문이 이게 적당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후보를 흔들지 않게끔 최고위원으로서 하신대잖아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안 그래요? 그 질문이 이게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아 여기 와서 뭐 내가 문재인 좋아한다라고 나는 문재인 대표를 대선으로 후보로 밀었을 게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렇잖아요, 좀. 네. 어쨌든, 아니, 의원님들 입장을 좀 생각하셔야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그 흔들지 못하게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손혜원 의원님 팬들이 많이 계시네요. 왜냐면 손혜원 의원이 그, 이번에 윤 의원님 아마 좀 지지 선언했던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님하고는 또 인연이 있어요. 네, 한 진짜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손혜원 의원님 벤지도 98년, 97년, 98년 그때 이제 만나게 돼서 그것도 또 김근태 기자님이 일하면서 만났는데요. 손혜원 의원님이 그때 제가 이제 김근태 의원님 그 후원회 사무국장 할 때 이제 푸른 내일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제 그때도 뭐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홍보와 관련된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었고 손혜원 의원님은 제가 이제 그냥 정말 뭐 후원회 사무국장 그렇게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하고 다니면서도 되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잘한다고 봐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 보셨던 분이고 제가 여기 지역에 이제 처음 출마할 때 19대 총선에 출마할 때 그때 이제 지역에 한번 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랑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하는, 지금 또 상임위도 갔잖아요, 지금 저하고. 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올지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옆에서 이렇게 정말 언니처럼, 동생처럼 네.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 해왔던 사람으로서 갖는 그냥 신뢰, 그런 여자 정청래 애정 뭐 좀 근데 요즘 세세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세갖고 여자 정청래. 오늘도 아까 뵙고 왔어요 저기. 아 그러세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오늘 이제 기림 예, 예 어. 거기 갔다가 거기 오셔서 거기서도 뵙고 왔어요. 근데 늘 씩씩하시고 뭐 누가 뭐래도 난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좀 답답한 걸 긁어주시는 말들을. 네, 네. 예, 오늘 늦게까지요. 의원님, 오늘 방송 뭐 어떻게 좀 만족을 하세요? 뭐 찝찝한 거 있거나 대변인 출신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한 거 중에 그 뭐 좀 껄끄러워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아니, 이거 저기. 약간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네, 이거 그게, 보면서 막 얘기하려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꺼드릴까. 그러다가. 에이. 저는 지금 그러니까 걸러서 볼 건 걸러서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방송 시청자들과 호흡해 보시고 그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거 좀 느끼죠. 네. 예, 오해도 하셨던 분들 뭐 풀렸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오늘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글 보니까 예. 아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다시 또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또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 권리당원 분들하고 당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도 사실은 뭐 거의 그 비슷합니다만 예, 예. 우리 당의 당원들하고 당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정말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소통을 하게 되면 예. 처음에는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서로 이해의 폭들이 이제 넓어지고 예. 이제 우리 시대는 또 그렇게 소통과 공감의 시대니까 예. 예. 앞으로도 당내에서도 요번에 이제 지도부들도 예. 대표 후보들도 다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 일상적인 예. 소통들이 될 수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참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 그 앞으로 윤 의원님 어떤 뭐 최고위원이 되시든 뭐 하시든 나중에 또 대선을 앞두고도 어떤 그 중요한 일 있으면 저희 와갖고 좀 이렇게 소통도 한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SNS 활동을 이렇게 막 열심히 잘 하지를 못해서 그런 오해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 있었겠구나. 오해 많이 있습니다. 풀렸대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해 많이 풀렸다. 그리고 끝까지 이번 전당대회 27일까지 네. 우리 야영재 후보님이랑 페어플레이 해갖고 네.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도 두 분이 좋은 모습으로 여성위원장과 내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네. 힘이 되시는 두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